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모르는 세계사, 우크라이나 특집, 우크라이나의 역사 6부, 소비에트 시절의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범생자 채널의 김범근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 같으면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현대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제 채널 같으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현대사만 다루고 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르는 한국사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는 그동안 모르는 한국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예,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곧 있으면은 이제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해드릴 우크라이나의 현대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 말이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오스트리아 지배하의 서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배하의 동부 우크라이나가 각각 독립을 선언하여 이두 형태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1920년에 동서 통일을 선언했으나 외부 군대의 침략으로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는 오래 가지 못하였고, 결국 1922년에 서쪽은 폴란드가 동쪽은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비에트는 연방에 합병된 우크라이나는 1921년에서 1922년간 또는 1932년에서 1933년간 두 차례에 걸쳐 큰 기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1930년대에 일어난 둘째 기근은 스탈린이 집단 농장 체제에 저항이 심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위적으로 부른 기근으로 홀로도모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적게는 800만여 명에서 많게는 1천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991년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아까 좀 전에 그 홀로도모르라고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홀로도모르라는 말이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제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대기근을 말할 때 홀로도모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데, 근데 보통 그 기근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기근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이제 홀로도모르라는 대기근 같으면은 이제 당시 소련의 독재자였던 이제 이오시프 스탈린, 이 스탈린의 이제 주도하에 이제 그 집단 농장 체제라고 하죠. 스탈린의 주도하에 이제 소련 안에서 이제 집단 농장 체제를 이제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집단 농장 체제를 주도하려 했는데, 보니까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저항이 워낙 좀 심했다고 하니까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인위적으로 부는 그런 인간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기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어떻게 말하자면 뭐 노동력 착취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당시의 기근은 홀로도모르라고 표현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그 찾아보니까는, 자,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미지 같으면은, 그 1933년 그 하리코프 거리에서 이제 굶어서 죽은 이제 시체들이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 보니까는 이제 버젓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길거리에 옆에 보시면은, 예, 버젓이 이렇게 굶어서 죽은 시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 이제 홀로도모르라는 그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현대사에 관한 내용을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예, 다음번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르는 한국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만